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6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hanging the colors of classroom까지. 자, Changing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여기까지 묶어주셔서 그래서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색깔인데 교실, 벽, 색깔을 바꾸는 것은 c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stimulate 자극. 할 수가 있다. 자, 수출한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 to participate 하도록. 사실상 to participate가 자극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극하냐면은 참가. 참만 들어가네요. 참가하도록. 자, 어디냐면 in class activities에 교실 활동에. 자, in more active예요. 빈칸 넣기 더 좋은 점입니다. 활동적인 방식으로. 자, 내 스쿨은, 자, is no exception. 예외가 아니다. 자, 예외가 아니다는 말은 교실 색깔을 바꿔서 활동적이 되었단 말이겠죠. 자, as for my school, as for는 합쳐서 뭐 about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학교에 대하여. 자, 가장 most important thing이죠. thing이 주어고, to change 앞에 나오는 thing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변화한 것은 동격이 구조네요. 자, the color가 보어로 쓰였죠. 색깔인데 교실 벽의 색깔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색상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가 답이었고요. 자, 만약에 우울한 회색 색깔의 자, 우울한 글루미 회색으로 된 색깔의 과거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자, 월 수식이에요. 자, 벽들이 채색되어진다면 BP 수동 자, 뭐로 밝은색 자, 밝은색으로 여기까지 if 절 끊었죠. 자, 학생들은 자, if 절 시제는 여기서는 과거 썼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if 절 과거 그다음 콤마 뒤에 자, 조동사 동사원형 여기 나왔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들은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느끼게 될 건데 더 여기서 긍정 나와야 돼요. comfortable 빈칸 이것도 색깔을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자, 더 애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편안하게. 자, 그리고, 자, vibrant 하게. 자, vibrant도 활기찬. 활기차게 느끼게 될 것이다. 자, 또한도 빈칸 느낌 내려면 낼 수가 있겠죠. 뭐, 두개 이미 냈지만. 또한, 자, 나는 생각하는데, 대생략됐고요. 자, it is good idea. it은 또 가주어로 쓰였죠. 이것은 좋은 생각인데, to 진주어. 자, 색칠하는 것이 동사원형. 벽을 자, paint with 썼습니다. 자, with a rainbow. 와, 무지개. 자, 무지개 색인데, of colors of blooming flower. 활짝 피는 꽃들. 자, 활짝 피는 꽃들의 색이나 혹은 rainbow color.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자, 색상인데, 이렇게 묶어요. with rainbow color 1번. 자, 무지개 색이나 혹은 활짝 피는 꽃들의 색상으로 하는 게. 약간 좀 남자애들 싫어할 것 같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약간씩 컨트리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죠. 자, giving such a bright tones 주의하는 것은 자 동명사가 일단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지만 such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such 뒤에 형용사 뒤에 명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such는 뒤에 명사를 꼭 가져온다는 거. 자면 주는데 그렇게 밝은에서도 밝은 자, 톤은 그냥 색깔의 톤이에요. 자, 톤을 자, to 어디에게 줘? give to 쓴 거죠. 그래서 give to the learning environment까지 배우는 환경에 주는 것은 실제 주어 단수 동명사 is expected 기대되어진다. 그다음 to have 목적어 가지는 것을 자, 여기서도 빈칸은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자, on은 또 about의 뜻이죠. 자, 누구에게 대하여의 뜻이고, 자, 도우즈는 일반 주어, 사람으로 취급했으니까, who로 받았어요. 자, who learn. 여기서 주어야 되는 건 주어, 동사의 복수입니다. 복수 동사. 자,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또 도우즈. 또 사람인데, who teach. 자, 이 가리키는 사람에게. 자, as well. 또한으로 했죠. 자, as well 또한은 alike로 바꿔도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의 뜻이에요. 혹은 likewise도 됩니다. 카톡이 들어왔네요. 자, 이래서 본문은 다 봤고요.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자, 이거 영어로 good effect, 좋은 효과인데
of changing colors of classroom walls. 사실상 문법 잘못해도 이 팩트로 해야 되죠. 왜냐면은 학생 혹은 배우는 사람과 교사 둘 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상 이 팩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of 전치사 ing 처리였죠. 좋은 효과인데 클래스룸의 벽 색깔을 바꾸는 좋은 효과. 이게 주관식 문제였고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밝은색으로 바꾸면 좋다 라는 거를 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실 벽 색상 변화의 이점.